안녕하세요. 우리가 빚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아갈 것 같습니다. 예. 빚은 우리가 빚에 대한 이자는 뭐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이제 늘어난다고 이제 뭐 공짜 정신은 없다. 라고 하면 KBS 다큐가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알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 알면서. 예. 근데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멋모르고 뭐 영끌하고 비투해도 괜찮다고 이제 계속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아쉬운 거죠. 절대 이제 빚을 그냥 넘길 수 없다라는 거. 예, 이제 우리도 잘 알아야 되는 이제 거죠. 예. 뭐 600만 이제 금융노예가 생산 인구가 부족한 이제 앞으로의 시대를 이제 다 이제 메워주는 거죠.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되게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거죠. 예. 절대 쉬운 게 아닌데, 우리가 사는 삶이 쉽지 않은데, 그동안에 너무 쉽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뭐가 쉽습니까? 하나도 안 쉽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악착같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을 한다고 해서, 원하는 바를 다 이루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정말 운이 좋아야 되고, 정말 운이 좋아야 겨우 이제 버티는 거잖아요. 장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망가잖아요. 뭐몇년 안에 다 사라지잖아요. 저는 이제 온라인 이제 이커머스 상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셀러분들이 새로 데뷔를 하잖아요. 100명이 데뷔하면 한 1년 뒤에 한 10명이 남아있나? 10%가 남아있기 힘듭니다. 그럼 한 2, 3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10% 중에 또10% 정도? 그러니까는 100명 중에 한 명, 두명 정도가 자리매김을 하고 계속 유지를 하지, 대부분의 사람은 떨어져 나갑니다. 뭐, 온라인 이커머스 셀러라는 게, 온라인 셀러라는 게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나 할수 있는 모두에게 다 열려 있는 곳이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그 온라인 셀러 활동을 할수 있는 게 되게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죠? 잠시 해보고 아니면 그냥 말겠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과거에 이제 오프라인 유통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려면 되게 어려웠거든요. 바이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뭐 물류가 이렇게 자기 물류든 아니면 뭐 3PL이든 뭐 여러 가지로 갖춰져 있어야 되고, 뭐 그걸 통해 가지고 정기적인 배송을 할수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점포가 100개다 그러면 100개 뭐 물건을 다 넣으려 그러면 나름 어느 정도 재고가 있어야 됐던 거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나 섣불리 시작하지 못했죠. 오프라인 뭐 창업하는 거하고 똑같았던 거죠.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지 않다 보니까 뭐 구매 대행이 됐건 아니면은 뭐 소량을 가지고도 판매할 수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근데 그에 비해서 쉽게 자리 잡을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과당 경쟁하는 경우도 많았죠. 지금도 그러하고. 근데 의외로 자리매김하는 건 되려 더 어렵죠.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게 뛰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거 막상 해보니까는 코락코락하지 않고 쉽지 않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나안 할래 그러면 이러고 이제 손 들고 나간 사람들이 이제 부지기수인 거죠. 그 온라인 이제 이커머스에서 온라인 셀러들이 데뷔하고 떨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 사람 사는 거다 비슷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더더욱 들죠. 어느 영역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리매김하고 살아남고 버틴다라는 그 자체가 결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한 직장에서 10년, 20년 뒤에, 30년 뒤에 남아있는 사람 몇이나 되나고요. 그 남아있는 사람은 직급에 상관없이 되게 대단한 사람인 거죠. 왜? 좀더 좋은 자리를 이렇게 주겠다라고 여기저기서 뭐 헤드헌터든 아니면 다른 지인이든 욕한 사람도 되게 많고, 그리고 뭐 그렇게 우직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게끔 놔두질 않죠. 우리 사회나 아니면 우리 상황들이. 그래서 오래오래 버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버티면 뭐큰 이상이 없는 한 나름의 다 자리매김을 다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살아남아라 라고 이제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버틴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뭐 이게 제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러하기도 하고요. 뭐 누가 돈을 많이 벌었대. 뭐저 사람이 뭐 해가지고 돈 벌었대. 근데 끝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게 한 단편적인 그 짧은 시기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정말로 10년, 20년, 30년 늘어뜨려서 보면 정말로 그 사람이 돈을 번게 맞는지, 아니면 그 때문에 그게 대략 큰 화가 돼가지고 그가 몰락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뭐 길게, 조금 넓게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 나빠지고 나쁜 일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돈을 벌었다고 하는 그일 자체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를 좀 냉정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해 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을 번 방법 자체가 어떤 형태였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하는 모습들이 이제 정해진다라는 거죠. 작전주에 들어가가지고 뭐한 3배 먹었어요. 1000만 원 넣었는데 갑자기 3000만 원 됐어요. 그냥 2000만 원 벌었어요. 한달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다음번에 주식할 때 그냥 우량주에 주식해가지고 한10% 수익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성이 안 차는 거죠.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아, 주식은 적어도 한 3배 정도는 먹어야, 돈은 버는 거네. 이런 생각 하는 거죠. 2배 벌어도, 아, 그닥. 한 1000만 원 넣었는데 한 2000만 원 돼. 1000만 원밖에 못 벌었어. 아,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씨, 한 1억 넣어가지고 한 3억 만들어야지, 그냥 한 방에. 몇달 안에.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1억 집어넣었다가 1억이 뭐 3억 되기는 커녕 갑자기 7천만 원 되고, 5천만 원 되고, 1000만 원, 2천만 원 되고, 그냥 깡통 찰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실제로 1000만 원이 3000만 원 되는 그렇게 변동폭이 되게 큰 주식은 오르는 것도 그렇게 변동폭이 크지만 떨어지는 것도 그만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양면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주식을 뭐 우량 배당주 위주로 만약에 투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런 주식만 계속 모으는 거예요. 주식이 오르든 떨어지든 주가 수를 이제 카운트해서 이제 모은다 이러면은, 아, 그래, 나는 그냥 매년 그냥 배당받는 그 금액으로 그냥 만족할 거야. 이러고 지속적으로 5년, 10년, 20년 가면 대략 이게 아까 전자로 말씀드렸던 뭐 짧은 기간에 두 배, 세배 먹겠다라고 욕심부렸던 사람보다 이 사람의 방식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뭘할때 잊지 않는 제1원칙이 원금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원금을 안 잃는 범위 안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이지 않냐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항상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감안하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곰곰이 생각해보고 뭐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뭐 빚,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뭐잘 활용하면 뭐 약이 되고 뭐 잘못 쓰면 독이 된다라고 하는데, 특히나 금융 긴축 시기에는 빚은 절대 약이 될수 없다.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뭐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인 거고요. 뭐 이제 저한테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이제 의견들은 이미 이제 알아도 늦었다. 지금 빚진 사람들은 알아도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분의 말에 이제 적극 동감하고요. 왜? 너무 많이 지나왔던 거죠. 너무 많이 부채 크기가 너무 커졌던 거죠.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너무 큰 규모로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이게 앞으로 쉽사리 뭐 갚아지고 뭐 줄어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몇 배의 고통이 아마 수반될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예. 더 힘들고 더 어려울 거예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뭐 도와주거나 뭐 위로해 주거나 이런 것도 더 없을 것이고요. 되려 더 빚쟁이였다, 투기했다라고 하면서 주변에서 아마 조롱하고 더 아마 업신여기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아마 더 강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왜냐? 그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무리하게 비투하고 연끌했던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분위기를 많이 이렇게 꼈던 분위기를 많이 만들었을 거거든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용어지만 벼락 거지. 정말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을 떨게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씁쓸하죠. 그들이 다 당했다. 작업당한 거다. 뭐 기득권들, 그러니까 금융권들이 요구했던, 바랬던 그 거대한 그 조작판에 걸려든 거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씁쓸하죠, 씁쓸해요. 정말 안 쉽고 힘든데 이런 시기를 좀잘 견디고 잘좀 버텨야지만이 어떻게든 뭐 그래도 좀 헤어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상이 절대 쉬운 거 없다라는 거죠. 이커머스 셀러도 쉬운 거 없고 뭐 어디 바깥에 나가가지고 뭐 자영업한다라는 건 더더욱 더 힘들고요. 치킨 가게도 힘들고 커피숍도 힘들고 편의점도 더 힘들고요. 아, 그러면 뭘 하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철저하게 뭐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이제 서 이제 일을 해야죠. 그게 제일 이제 잘될 가능성이 크죠. 뭐 남들이 그냥 흔히 얘기하는 그 트렌드, 뭐 이슈 이런 거 쫓아가다 보면 자기하고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재능이 있으니까 그 재능이 뭔지 알아보고 그 재능에 맞게끔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좀 생뚱맞은 얘기인데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스포츠 바이어 생활을 이제 했었거든요. 어떤 분야의 상품군이 좀 이렇게 뜰수 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스포츠 관련한 상품들이 가면 갈수록 경쟁이 줄어들 것 같은 거죠. 왜? 아, 이게 뭐 생필품이 아니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은 시기면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더욱더 그 판매하는 판매상들이 이제 버티기 어렵죠.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크고 나중에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 되려 경쟁이 덜한 그 영역에서 그래도 자리매김하기가 조금 더 쉬울 거다. 물론 그러려면 버틸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힘이 좀 필요한 거죠. 뭐 지금의 이제 경제 상황하고도 또 일맥상통할 수 있는 얘기인 거죠. 남들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이러면 나한테 기회가 올 가능성이 큰 것처럼 그 스포츠 용품 이제 시장은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잘 버티고 자리매김하고 살아남으면 또 그래도 나름의 영역을 찾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앞전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난 이후에 마스크가 되게 이제 떴잖아요. 근데 마스크 때문에 몰라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잘 아는 지인들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난 이후에 초창기 때 마스크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때는 마스크로 돈을 다 벌었어요.